결혼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좀 저희는 한편으로 좀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개인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 불법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. 왜 불법입니까? 불법은 아닙니다. 합법이 아닐 뿐입니다.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국가에서 고발하나요? 이런 그 쪽지를 인터넷으로 보내셨는데 예, 불법이 아니고 합법은 아닐 뿐이다. 아직까지 합법이 아닌 것이 문제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. 예. 네,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식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그 한 개인이 나이, 성별, 국적, 인종, 성 정체성, 성적 지향, 장애 그 모든 걸 떠나서 누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 보장받는 것이 굉장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 동성 결혼은 사실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공개적 결혼식을 통해서 그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 네, 저희가 결혼식 이후에 그 당연히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. 혼인신고가 아마도 반려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. 반려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동성결혼이 헌법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이고요. 그것과 동시에 그 동성 결혼을 합법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 싸움도 동시에 벌일 예정입니다.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입법화하는 과정들을 거쳐볼 생각이고요.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의견을 묻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.